조국 이분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소문이 조금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그분을 또 나부터 좋게 보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 이분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라기보다는 이제는 받은 거 갚아주려고 하시는 게 아마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 그 이후에 뭐 대권이나 뭐 그런 걸뭐 그거는 논할 때고, 지금은 아마 여러 뭐 조국이란 분을 따르고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대권까지 가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자체가 지금은 그냥 보면은 그냥 하나에만 꼽혀 있는 사람 같아. 둘도 셋도 없어. 그냥 하나. 한동훈, 뭐 김건희 여사, 또뭐윤 대통령, 뭐 이런 쪽으로 빚을 갚고 원수라고 칭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에 총력을 다하실 것 같아. 받은 건 돌려줘야 된다. 정말 정말 아마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이런 것만 봤지만, 그 철저하게 가족들이 털어지는 그 상처, 그 양반한테는 어떻겠을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거를 줬던 사람들도 털면 얼마나 나올까. 아마 혈안이 돼서 털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털기도 전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뭐또 김건희 여사 엄마, 뭐윤 대통령 장모는 벌써 옥살이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마당에 거기를 한번 턴다? 또 한동훈 측이 뭐 대비드 측이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딸에 대한 뭐 그런 학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턴다?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국 대표는 그냥 이재명 대표랑 같이 힘 합해서 받은 거 주려고, 갚으시려고 하시는 분 같고,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학자셔. 학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 그렇게 큰 팔이 되시는 쪽을 바라지, 대권까지는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학자는 학자까지시만 하셔야 돼. 나중에 법무부 장관 또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건,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 됐건, 뭐 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유암 속에 굉장히 강함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강함 속에 유암이 있는 거라, 둘이 어떻게 보면 궁합적으로도 잘 맞는 사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제가 궁합 좀 보려고 했는데. 조국 대표는 아무래도 정말 철저하게 자기 거 갚으려고 하시는 분 같아. 대권은 차후. 아무튼, 차후 문제다. 차후, 일단 아무튼. 이재명 의원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국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조금 거기까지는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신가 싶기도 해. 아무튼 차후를 본다면은 기꺼이 아마 기대가 되시지.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받은 건 돌려주러 왔다.